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 토익킥입니다. 우리가 1강에서 이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내가 최고야. 아, 그런다고 이 세상이 알아주지는 않죠. 그래서 이 브랜딩을 확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강에서는 바로 이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 화면과 함께 같이 즐겁게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1인 미디어, 1인 기업 성공법 2강 스토리텔링입니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이야기, 텔링, 말하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제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또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강화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위키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알리고자 하는 바를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사건,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에는 줄거리, 캐릭터, 그리고 시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상품을 위한 스토리텔링, 그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예요. 여러분은 뭐 영상 제작 자체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영상 제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품을 또 파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모두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충분하게 스토리텔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쉬운 얘기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스토리텔링의 성공 사례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물, 에비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비앙은 18세기 프랑스 귀족이 에비앙이라는 마을에 가서 몸이 아파서 갔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마시고 이 물 좋은데 해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 많아요. 뭐 강원도의 약수, 뭐 또 어느 대사가 발견하여, 뭐 그다음에 뭐 어디를 봤더니 뭐 이렇게 새들이 이 다친 다리를 거기 물에 탁탁 담그더니 떠나더라. 그래서 그게 뭔가 김이 나는 곳인데 땅을 파보니 온천수가 터졌더라. 아니면 약수가 나왔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물을 마셨더니 그게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상당히 그 전통적인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최고예요. 그냥 말하는 것보다 어느 대사께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치료를 시켰다. 그게 약간의 팩트와 함께 그 스토리가 끼면 사람들이 이게 재밌어서 그 물을 사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에비앙 물맛이 좀 무거워요. 좀 이제 저도 몇 번 마셔봤는데 좀 무겁고 사실 물맛은 뭐 강원도 물맛이, 충청도 물맛이 또 우리나라 물맛이 최고죠. 근데 그 상품화를 잘 시켜서 전 세계로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 물 먹고 뭐 제가 병이 낫는 것 같진 않고 위장병이 뭐 좋아지는 거,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주변에서 못 들었어요. 스토리텔링의 성공 사례, 지포 라이럴. 이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라이터는 그, 라이터는 요즘 잘 안 쓰기도 하죠. 뭐 좀 쓰기도 하지만.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지포 라이터를 여기 가슴 주머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던 안드레스 중사가 이 빵! 적군이 총을 쐈는데 여기 딱 맞은 거예요. 여기가 그 심장이 있는 부분이라 이 맞으면
죽죠. 근데 이 G4 라이터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부적처럼, 아, 저 라이터 가지고 다니면 죽지 않아. 그런 어떤 부적처럼 쓰이게 된 그런 라이터가 되겠습니다. 스토리가 재밌죠. 그 왠지 내가 뭐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사고 싶고, 거기에 이제 디자인을 딱 입히니까 어때요? 사람이 사고 싶어지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2차 대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G4 라이터 파는 사람은 2차 대전으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도 전쟁이 터졌죠. 월남전. 월남전에서 미군이 많이 죽었어요. 실제 우리 그 외삼촌이 거기 그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정글을 탁 지나다 보면 총소리가 하나 딱 나면 우리 군인이 우선 쓰러진대요. 왜 그럴까요? 베트콩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빵 쏘기 때문에, 그거부터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군이 정확하게 맞아서 한 명 죽는데,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 시작된대요. 걔네들은 정글, 뭐 자기 동네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망했지만 또 미군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곳에 이런 말을 한번 선전에 딱 써봐요. This G4 stopped an enemy. 바로 이 G4 라이터가 적을 멈추게 했다. Enemy bullets을 멈추게 했는데, enemy 총알을, 적의 총알을 멈추게 했다. In Vietnam. 우리 베트남 하는데 발음은 Vietnam. 근데 it still works today. 오늘날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 이 works가 일하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재밌는 표현 하나 오늘 저랑 배워볼게요. 보통 우리가 돈이 최고야 이런 말 하죠. 영어로 그 말이 있어요.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Money talks. 여러분, 돈 있으면 크게 말해. 내가 부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저희가 좋은 옷 입으면 money talks. 또 이제 어려운 사람, 아니면 이제 꼭 그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분 경조사 때 탁 그 저 꽃다발 하나보다 현금 많이 주면은 그 좋아하잖아요. 그죠? money talks.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money talks 외우듯이 it still works today. 이 works라는 표현,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시고요. 이 스토리는 재밌잖아요. 그죠? G4 라이터의 스토리. 그래서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저도 뭐 담배는 안 피지만은 이런 것도 좀 싸게 팔면, 예쁘면 디자인이 다양하죠. 그거 하나 사고 싶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아직도 잘 되는 거죠. 그죠? 브랜드를 이렇게 스토리로 장식하라. 이런 얘기. 브랜드를 스토리로 리뉴얼해야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스토리로 상품을 팔아라. 특별한 스토리를 개발해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상품을 판다. 공감대를 형성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공감대.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같이 느끼는 정서가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죠. 그때 지갑을 열게 되죠. 여러분의 상품을 사게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냉정해요. 이 고객들이 뭐 토익만으로 봐도 그래요. 아주 뭐 피도 눈물도 없어요. 사람들. 어느 한 번에 강의 때 몇 페이지 복사물을 주나. 뭐 이것도 중요하고. 자료 얼만큼 많이 주는, 공부는 안 하면서 막 자료 많이 주는, 또 이제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요. 뭐 최소한 뭐 저 젊은 친구들은 이제 미 아름다움, 뭐 젊은 남자 여자 선생도 아름다워야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강사가 되죠. 자,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예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전달인 브이로그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높은 몰입도를 줍니다. 인기 있는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 대부분의 스토리가 있고요.
스토리가 있는 시리즈 컨텐츠의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스토리가 있다면 좋은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최고급이에요. 아, 그런다고 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아, 뭔가 아, 이 제품에 얽힌 스토리가 있다면은 사람은 더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말 그대로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